때가 아니면 좀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았고, 1년, 2년이 지나면 또 제가 나이가 더 들다 보면 팀에 보탬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자신 있을 때 와가지고, 제 마지막 꿈이 또 롯데에서 또 우승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, 또 롯데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,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복귀하게 됐습니다. 부담 많이 되죠. 부담 많이 되는데, 뭐 일단은 즐겁게 야구해야죠. 야구가 뭐 다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, 뭐 어떻게든 즐겁게 해서 뭐 올라가야죠. 올라가가지고 제가 와서 못했다는 것보다 더 잘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 워낙 팬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즐겁게 야구를 하다 보면 또 팬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, 또 손을 또 넣어주시면 또 기를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는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. 팬으로서 오히려 더 걱정이 앞섭니다. 왜냐하면 이대호 선수 혼자 온다고 우리 롯데 전력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용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투수 쪽이라든지 같이 보강해가지고 롯데가 성적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